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. 어린이보호구역 얘기는 알겠고, 이제 그 구간을 선정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. 제주에도에서만 나왔고요. 요 얘기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걸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.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하게 되면 통행속도 30km로 제한을 하죠. 근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게 저 안쪽으로,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, 주간선까지는 아니고 간선도로급, 막 시속 80km까지 나오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있죠. 입구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교육시설의 정문에서 300m 반경을 긋게 되면 해당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이제 80km 달리다 그 구역은 30km 확 떨어뜨리고 또 80km 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위험해지니까. 그런 경우들 같은 게 생겨서 구역으로 선정되는 그런 문제가 선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. 또 보행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으로 선정하지 않고 도로별로 선정합니다.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만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. 문제점을 살펴보면 답변을 해보겠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을 구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통행속도가 빠른 도로가 이제 이 구역에 속하게 되면 이동성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통행속도가 급격히 제한되다 보니까 속도의 분산이 커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. 보행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간으로 선정하기보다는 도로별로 선정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되겠죠.